자, 실력파 여성 R&B 그룹 가비앤제이가 2집을 들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이 간드러지는 목소리의 주인공, 가비앤제이가 뮤직비디오에 선택한 주인공은 바로 윤지민 씨였는데요. 윤지민 씨와 가비앤제이를 그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만나보시죠. 나 나오라고! 그렇다면 나와주지. 윤지민과 김호성이 운명적으로 만났다. 돌아온 가비앤제이를 뮤직비디오로 먼저 확인해 보자고요. 어스름한 골목길. 이곳에서 밤거리를 완전 정복한 불량 여화구들이 딱 포착되는데요. 때마침 이 옆을 지나가는 행인이 멋있게 한마디 거둡니다. 뭐 하는 거야? 바로 이 남자가 오늘의 남자 주인공 김호성. 니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뭔 일이 날 것 같은데요? 네가 할 수 있어? 의협심강한 이 남자와 로맨스를 펼칠 여자 주인공. 바로 탤런트 윤지민 씨인데요. 그렇다면 윤지민, 그녀는 누구인가? 간단한 브리핑에 들어가자면 환능미와 섹시미를 고루가 준 차세대 탐무 파탈리라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1집 때 노래 많이 좋아했고요. 노래를 또 들어봤어요, 저는. 네. 노래가 굉장히 서정적이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김 기사, 운전해. 복고풍 물씬 풍기는 사모님으로 변신한 윤지민 씨. 그 당시 최고급 차에 타고 비탈길을 내려가는데요. 제 촬영을 위해 후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려만 같이 두 번 다시 올라오질 못하죠. 어떻게 수습을 할까요? 이뤄야죠. 그렇죠. 결국 스태프들이 총출동해서 긴 열전을 펼쳐야만 했습니다. 아, 차가 오래돼서 힘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야시시한 곳으로 장소를 옮겨보는데요. 주먹 꽤나 쓸 것 같은 남성분들과 함께 나타난 윤지민 사모님.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는 이 남자. 그렇다면 이들은 또 어떤 관계일까요? 동생 친구를 사랑하는 역할인데 청순한 면도 있는데 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쌍하기도 하고 가엽기도 하고. 누나를 사랑하는 김호성 학생. 무슨 일 때문인지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은데요. 이 말 한마디에 전부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용식 선생님인가요? 닮았네요. 또다시 친절하게 외치자 드디어 무서운 분들이 총집합하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이들. 그리하여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죠. 처음부터 상대가 안 될 것 같던 싸움. 예상대로 안습이 느껴지는 처절한 결과만 남는데요. 그래도 악으로 깡으로 끝까지 덤비는 주인공 김호성 학생. 그의 말로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렇게 잡혀서 더욱 신나게 본격적으로 맞기만 합니다. 괜찮을까요?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맞고 있는데 윤지민 씨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어디선가 나타난 지민이 누나.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 한 방을 날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누나한테 따귀를 맞은 것이 너무나 분하고 억울했던지 괴롭기만 한 이 순수 청년. 좀 절규하는 모습이죠. 다음날 반듯한 모습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또다시 누나를 찾아가는데요. 그 앞에 펼쳐진 광경은 누나!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참담한 일 어떻게 벌어지게 됐을까요? 시간을 살짝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요. 바로 이랬습니다. 가짜 피로 데코레이션을 해야 하는 타이밍. 김이야. 그리고 절정이니까 좀 한 번만 참자. 감독님의 이 말에 용기를 얻은 윤지민 씨. 겁에 질렸던 좀 전과는 달리. 응?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조금 더 이렇게 운행이 돼. 자, 이렇게 직접 소품까지 챙기는 꼼꼼한 윤지민 씨인데요. 그렇지 좀 말하지 마.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데뷔부터 화제가 됐던 가비 NJ. 진한 멜로디만큼이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뮤직비디오를 통해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도 뭐 벌써부터 대박 예감인 것 같죠? 안녕하세요. 가비 NJ입니다. 지금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가 작은 조금이나마 응원이 될까 해서 이렇게 촬영장을 찾아갔습니다. 삐칠 때보다 더 좋은 노래, 더 좋은 노래 가지고 여러분 많이 찾아뵙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 집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계절, 또 한 번 그윽한 멜로디를 안고 우리를 찾아온 가비 NJ. 가비 NJ 이 집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 윤주민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안녕. 여기에 윤지민, 김호성 씨가 만들어가는 슬픈 사랑이 조만간 심장을 파고듭니다.